세월아 네월아 걸리더니 벌써 좀 치웠어요. 그리고 아이스크림과 사과 맛 처음 먹어보거든요. 처음 먹어보는 걸로 오늘은 먹방을 좀 하고 싶어서 가져왔어요. 와, 아이스크림 사과 맛이랑 얼음 큰거두 개에 어제 사놓고 안 먹은 거 똑같이 다 먹었고, 실키메론 소다 GS, 시우 거거든요. 신상이라는데 궁금해서 먹어보려고. 신상인가? 꽤 됐나 나온지 전 처음 봐서. 제 기준 신상 인형 너무 귀엽죠. 이렇게 세가지 귀여워. 꺼내주면 안 되는데 금방 이렇게 들어가. 원래 이게 잘안 들어가잖아요. 열어가지고 꺼내주면 안 되는데 날이 더 금방 녹아버렸어. 심지어 옆에 선풍기도 이렇게 켜놨는데. 어이없죠 그쵸? 맛있어. 근데 사과 맛, 사과 얼린 맛, 말 그대로 사과 맛. 좀 진하고 깔끔한 맛? 담백한데? 먼지 털어내고. 깔끔하게 맛있다. 나쁘지 않은데요? 생각보다 거부감이 없어. 바닐라보다 훨씬 깔끔한 느낌? 과일 맛이라 상큼해서 좋네요. 이거 다 먹어치우고, 얘도 한번 먹고 더 말씀을 드려봐야 될것 같아. 이거랑 소금도 맛있지 않을까? 근데 아이스크림 좀 아까운 것 같기도 하고. 아니야, 아이스크림과 소다의 조합은 진리야. 그럼 궁금하니까 소다 따로 먹고 같이도 한번 먹어볼게요. 의외의 조합이지 않을까? 생각보다 신기할 것 같아. 양이 꽤 많아. 탄산인가 봐요. 치카고 올라오는 탄산이 이렇게 맺혔어. 지금 안 보여드렸는데 탄산이 맺혀서 징그럽게 생겼어. 약간 흐르고 있어. 안 돼, 김 빠지게 놔두지. 이렇게 흐르고 있어. 안 돼, 내 아까운 돈. 조금만 살살 녹여서 빼주고. 됐다 이제. 탄산을 좀 빼줘서. 천천히 해야 될것 같아. 좀 흔들렸는지. 그러네. 한번 쭉 따라줄게요. 탄산 메론 궁금하다. 무슨 맛이? 메론 소다. 실키 메론 소다. 양은 생각보다 많은진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한데. 근데 생각보다 가방 좀 쌌어. 현상이라 그런가? 시간이 좀 지나서 괜찮을까 모르겠네. 어디 간 거라 괜찮겠죠? 시원하게 얼음에 좀 탄산이 하얗게가 엄청 많아. 겁 맥주 같아. 근데 섞다 보면 또 괜찮아질 거. 이게 술인가? 쓰는 게 너무 술같이 생겨서 술인가 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 음료인 것 같아요 그냥. 아, 소주 뻔. 큰일 날뻔꽉 차가지고. 마셔볼게요. 좀 시원해질 것 같아 이 정도면. 짜장보다 조금 연한 맛. 좀더 건강하고 부드럽고 달콤한데 약간 느끼한 맛? 예, 섞어서 마셔보기도 해볼게요. 사과 아이스크림에 이걸 넣어서 마시면 얼마나 맛있을까? 한번 먹어볼까? 양이 너무 적나? 이 정도 담아서 먹어볼까요? 진짜 맛이 없을 수가 없는 조합이다. 이 정도 퍼서 위에 담고 쌓아놓은 다음에 녹이면서 먹는 게 제일 맛있을 것 같아. 원래 메론소다는 항상 아이스크림이 위에 올라가는 게 진짜 맛있거든요. 많이 올려서 아이스크림 없이 섞어서 맛이 나면 얼마나 맛있어. 먹어봐야지. 맛있지 않아요? 아, 맛있게 생기지 않았어요 여러분? 되게 맛있게 생겼어요. 진짜 맛있다. 탄산이 좀 진한 맛이던데. 메론은 연한데 탄산이 진한 맛? 그런 느낌?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어. 상큼하고 맛있거든요. 추천 여러분한테. 해드릴 수 있을 만큼 맛있어. 와, 사과 아이스크림하고 실키 멜론 소다 섞어서 먹어보세요. 맛있어요. 올려면 최고고. 굿! 추천합니다. 오늘의 리뷰 추천 끝! 안녕! 귀엽게 생겼어. 전화를 좀 길게 하다 보니까 점심밖에 안 먹었구나. 아니다, 아침? 점심 먹었구나. 아침에 카레, 점심에 햄버거, 저녁은 이걸로 때우면 되겠다. 이게 사과 아이스크림이랑 섞어서 조금 일부러 녹힌 거거든요. 상큼하고 맛있는데 여기다 체리 롤 케이크 먹으면 될 것 같아. 인형 귀여워. 체리 롤. 8월 15일까지인데 날씨 지나면 상하잖아요. 신라면 갈 건데 또 딸기잖아요. 맛있을 것 같아서. 과일과일이니까 조합이. 이것도 여러분 추천해주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이왕 먹는 김에 리뷰도 같이 하면서 먹어도 될 것 같아. 15일까지 같이 남아서 괜찮겠죠? 분홍바닥이 너무 예쁘진 않죠? 누가 맥주라 그래. 일반 물케이크랑 똑같이 생겼네. 쓰레기는 일단 치워서 바로 버리고.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옆모양이 롤케이크의 묘미? 포인트는 약간 이거죠? 이렇게 생긴 거? 이쁜 모양. 아, 한 입 먹어보면 촉촉해. 그리고 약간 눅눅해, 겉에는. 좀 시간 지나서 먹어서 그런가? 아닌데? 어제 갖고 온 거라 날이 더워서 올 수도 있겠다 싶기도. 역시 메론 소자가 최고다. 딸기 크림이 없어. 잼이야, 딸기 잼. 인위적인 냄새가 좀 나요. 여긴 촉촉한데 여긴 눅눅한 맛. 옛날 빵 끝에 이거 막 때먹는 게 맛있거든요. 모카빵 같은 맛. 성분 만든 맛있는데 여기까지 한번 먹어보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 천천히 먹으면서 얘기할게요. 이것도 마시고. 근데 맛있다 진짜. 목마르고 더울 때 진짜 최고다. 진짜 짱 추천. 멜로가 조금 먹어봤는데요. 하이라이트 부분은 딸기가 제일 많다. 전체적으로 딱히 간이 안 돼있는 밍밍한 맛인데 건강한 맛이긴 하다. 먹을만하고 겉에 이 부분을 제가 엄청 좋아해서 눅눅해도 맛있어요. 먹을만합니다. 근데 아이스크림 멜론소다 조합이 너무 사기라 맛이 별로 없어 없는 느낌이 좀 들어요. 별점 5점 만점에 6.5점 주고 싶고 좀 높게. 왜냐 섞었으니까. 안 섞었으면 얘는 4점 소다만. 그리고 아이스크림은 3.5점, 얘는 2.1점. 딱히 맛있진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냥 촉촉한 맛. 냄새가 인위적인 냄새 너무 심하다. 좀 실망인데요, 실라면가. 오늘 미키 너무 귀엽죠? 제작 저작권 안 걸리면 좋겠는데. 아무튼 이렇게 해서 제 저녁인데도 좀 맛있고 처음 보는 식사 리뷰를 좀 마쳤고요. 시키 멜론 소다 꼭 한번 드셔보세요. 마무리 하려다가 빵도 있길래 저녁 먹는 김에 같이 찍어서 올립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 맛있다. 이거 진짜 맛있어. 추천. 짠. 뿅.